오늘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설 연휴를 앞둔 마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전문가님 오늘 연휴 앞두고 있습니다. 어떻게 남은 시간 좀 마무리를 준비해야 될까요? 네, 사실 오늘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래 자체가 뭐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어제부터 좀 반등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오늘 삼성전자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지만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좀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면서 지수는 상승세를 좀 이끌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2,600선을 좀 안정권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좀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뭐 코스피 쪽보다 오늘 상승은 좀 코스닥이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사실 그동안에 좀 코스피에 비해서 2차전지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코스닥의 흐름들인데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세와 더불어서 코스닥이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좀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는 과정이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어제도 물론 코스닥이 상승을 했지만 어제는 코스닥이 강한 상승 속에서도 하락 개수는 여전히 더 상승 개수보다 더 많은 우위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.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상승 개수가 890개 정도, 900개 정도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오늘은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성장주와 가치주와 함께 동반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연휴 이후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연휴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좀 실적 발표, 4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실적 발표의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당장 4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온다 하더라도 1분기 실적에 대한 24년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좀 긍정적인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강한 상승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특히나 거기에 따라 외국인 수급들도 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가 있을 뭐 두산그룹주라든가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주에도 저희가 연휴 이후에 더 좋은 시장의 분위기 기대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. 설 연휴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, 정관님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